돈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사업가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 내용이라고 합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대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인데 이정근 전 부총장과 함께 2021년 당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윤관석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인 2021년 4월 27일과 28일에는 이정근 전 부총장은 송영길 후보 보좌관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공유하는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가 오고 간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청 후보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에게 대장동의 검은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두 번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체 1당의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매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부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윤관석, 이승만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정근의 녹음 파일에서 민주당의 부패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현역 의원에게 돈 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당치도 않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 최고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비리 혐의가 나올 때마다 탄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처하고 핏대를 세워본들 국민적 의혹은 더 커져만 간다는 것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환부는 하루빨리 도리어내야 하는 것이지 계속 부둥켜 안고 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부정부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마당이니 작급의 사태를 보면 민주당의 부정부패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당국의 성적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당을 창당해 그 당의 실질적 대표라고 알려진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 정신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언행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막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은 우리 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맞나 될 법한 일입니까?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보다 더 큰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면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조금 후에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당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당의 기강을 세우는 대표적인 두 개 위원회인 만큼
신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 구성까지 조속히 완료하여서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님 주재로 박홍근 원내대표와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아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고민 끝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나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 등은 모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입니다.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요소는 없는지,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임대차 3법 등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이 입법 강행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입법 절차나 입법 권한도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정치의 기본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야당 역시 정부와 여당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 보여지고 있는 정치와 국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서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하여 최근 계속되는 민주당의 쟁점 법안 직회부 역시 결코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86조 제3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어떤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이견이 크고 살펴야 할 쟁점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왜 우리 당이 반대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조율하고 수정할 책무가 여당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법사위 심사를 패싱하기 위해 직회부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이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도 계속되는 직회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시며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3만 개가 넘는다는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가 하나 둘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꽁꽁 숨겨놓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나니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부패의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5명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정근 부총장이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하는 녹취가 고스란히 공개가 됐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범죄자들의 공모 행위이지 이게 어디 대한민국 집권당의 국회의원과 핵심 당직자들의 통화였다는 게 믿어집니까? 이 두 사람은 송영길 대표를 만들기 위한 전당대회 핵심 조력자였고 전당대회 이후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직에 임명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부패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고 이런 일이 일상화되어 있기라도 한 듯 이정근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온갖 청탁의 중심에 서며 부정한 돈을 수수한 혐의로 어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해외에 있는 송영길 대표 조속히 귀국해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진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투 살포가 이루어졌다는 2021년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경선 자금을 수수했다는 시기와 겹칩니다. 당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매수를 위해서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고 대통령 선거에는 대장동 일당에게 경선 자금을 위해 부정한 돈 수억을 받아 쓰고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물론 당대표, 사무총장, 핵심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수두룩하게 얽혀있는 그야말로 부패 게이트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정부패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당 간판을 내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이런 의혹 한복판에선 민주당의 전 현직 대표는 과거에 송이연대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원팀처럼 행동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당을 위태롭게 만드는데도 이런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이 감쌌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헐리우드 액션으로 지난날 부패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가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 해당 당사자들도 수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마약 음료를 청소년들에게 나눠주고 그 부모를 협박한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올해 1, 2월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나 늘어났고 압수한 마약류도 지난해보다 5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마약 사범의 증가 추세가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수사 기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이 원인입니다. 지금 법 체계로는 마약의 폐해를 근절할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는 현재의 불합리한 체제를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범죄수사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법무부는 더 속도를 내줘야 합니다. 수사는 물론 예방과 재활 기능을 갖춘 마약청 역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태호 제1차장의 발언으로 새로운 정쟁 모래를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미국의 도감청 정황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이 없다.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럼 선의의 도청도 있는가?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라면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히라고 새로운 정쟁머리를 펴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부 조사를 걸쳐 불법 도감청이 정말 있었다면 이것은 주권 침해로서 당연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과 현실은 각국의 능력 있는 정보기관일수록 국익을 위해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넘나들며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입만 열면 메르켈 총리가 미국의 불법 도청에 대해 미국에 강력히 항의했던 사실을 계속 외우면서 메르켈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독일 정보기관이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의 100여 개의 기관들과 인사들에 대해 불법 도청을 해온 사실이 폭로되어 역공을 당했을 때 독일 정부는 시종일관 입을 꾹 닫고 NCND 원칙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지 아니면 민주당의 정쟁머리의 이론사를만 사실만 선택하는지 대묻고 싶습니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국정원이 국제적인 도감청 첩보활동을 절대 안 했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국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으로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는 대부분 국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관계에 걷잡을 수 없는 후과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요기밀 유출 사건에 엮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등 외국 국가들이 일단 가짜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이번에 유출된 기밀 자료에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위조인지 정말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등 우리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의 군사지원 대응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제3자 개입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밀 유출 자료에 대한 미국의 내부적인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위조인지 우리 정부는 우리 국익은 물론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절대 확인해 줄 수도 공개할 수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유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는 순간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와나설 것이며 북한이 지금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공중, 수중 폭파용 핵무기는 물론 미국 타격 가능한 ICBM도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번 사건을 가지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보려 하지 말아야 하며 이번 계기에 여야가 힘을 합쳐 방첩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미군 기지 가까이로 이전하여 도감청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려서는 더욱 안 됩니다. 만일 정부 청사 가까이에 외국 공간 등 외국 시설이 있으면 우리 정부 기관인들이 자연히 도감청에 취약해진다는 논리를 편다면 우리에 대한 선의 감정을 가지고 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와 있는 외국 사절들을 우리가 스스로 불법 활동의 온상으로 취급해버려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들 속에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성할 것이 있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버려 북한 간첩들은 물론 외국 간첩들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들어버린 민주당의 과거 행적부터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라 무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에서 바게트 먹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님, 왜 침묵하십니까? 본인 대표 만들겠다고 돈봉투 살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가하게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침묵하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보좌관 출신의 서울시의원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것도 모자라 아예 제명이 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님, 왜 침묵하십니까? 본인이 데려다 쓰던 보좌관, 본인이 공천한 서울시의원 아닙니까? 뭐라고 말 한마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폭 의혹을 부정했던 안민석 의원님, 오늘 발표된 데일리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민석 의원 아들의 학폭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4.5%,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9%, 둘 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27.3%로 수사 또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가 넘습니다. 대체 저를 언제 고소하십니까?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하루빨리 고소장 좀 접수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책 이야기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카지노와 같은 국내 드라마와 영화들이 세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TV라는 저작권을 무시하는 불법 사이트가 엄청난 수익을 훼손시키는 것도 모자라 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니 이제는 전용 앱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누누TV에는 단순히 저작물이 불법으로 올라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 사이트와 성매매 사이트 등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어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URL 차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 당국에서 K-드라마와 K-콘텐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교통공사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G씨에 대한 노조 후보가 양대 노총의 단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재직인은 3,900여 명 중 과반 이상이 양대 노총에 소속되어 있기에 양대 노총 단일 후보의 당선이 당연시 되는 상황 속에서 MG씨에 대한 노조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양대 노총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기성 노조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조가 추구하는 공정성과 탈정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조의 본래의 가치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기성 노조들은 이 결과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 현실과 무한한 정치구호, 명분 없는 파업 등으로 국민은 물론 더 이상 조합원들에게도 조차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침 노조와 사측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29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방심하는 순간 뒤처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사측과 노조가 공시행 협력하여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노조가 이념과 정치 구호에 매몰되지 말고 근로자 보호라는 노조 본질에 집중해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갈등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새바람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네, 정책위는 청년 부의장과 정조위 청년 부위원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취지는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기본인식 아래 2030 청년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반영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청년 친화적인 정책 융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발 방식은 해커톤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청년 부의장 1명과 정조위 청년 부의장 6명을 선발 대상 구분 없이 개인별로 접수 심사하고 최우수 1인을 청년 부의장으로 차순위부터 정조위 청년 부위원장 6명을 적절히 임명하겠습니다. 이달 안으로 당 홈페이지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1차 심사 서류 심사와 2차 해커톤 방식 심사를 통해서 선발해 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방식은 또 추후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돈봉투가 10장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연루된 사람도 10명 이상으로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돈봉투가 건네졌는지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쯤 되면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대회나 돈전자 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16년 전 선거인단 명부를 박스째 치르 나르며 선거인단 박스대기, 선거인단 카풀 차대기 하던 전당대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돈봉투가 휘날리는 전당대회를 연출해 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액수와 수사 대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전당대회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